김포의 한 아파트가 허가 조건보다 69cm 높게 지어져서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가 대책을 미루는 사이에 입주 예정일은 다가왔고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4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던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30대 직장인 A씨의 차에는 가재도구가 한가득입니다. 김포시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삿짐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몇 천만 원 써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것들 다 사놨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이게 뭐야. 잠은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다른 입주 예정자 사정도 비슷합니다. 친정집에 집은 갖다 놓고 그런 분도 계시고 빌라 얻어서 계신 분들도 지금 있어요. 주택 조합원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도 제한.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4km 떨어져 있어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지만 7개 동 높이가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임시 준공이라도 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김포시는 시공사 고발 카드까지 꺼내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뭐 사용 승인이든 임시 승인이든 뭐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시공사는 문제가 된 엘리베이터 탑을 재시공할 계획이지만 최소 두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도 임시 숙소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는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